와, 이거 따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같이 먹는 건 상상도 못했을걸요? 친구가 이거 역대급이래요. 후하하. 진짜 맛있다. 두부와 애호박을 먹기 좋게 썰어 채반에 받쳐둡니다. 살짝 두툼하게 해야 부서지지도 않고 식감도 좋아요.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고 캐러멜 색이 날 때까지 약불로 볶아주세요. 팬에 기름 살짝 둘러 애호박과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맛간장, 돈가스 소스, 물엿, 맛술, 후추를 섞어 양념장을 살짝 끓여줄게요. 두부 위에 양파 볶음, 애호박 얹어 소스까지 뿌려주면 담백하고 부드러운 애호박 두부구이 완성입니다. 양파가 달큰해서 설탕도 필요 없고 소스가 미쳐서 소금간도 필요가 없어요.